오늘 이사야서 8장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침공한 그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그 나라와 그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또한 이 유다 왕국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징조로 보여줄 때 이사야서 7장을 다룰 때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한 그 징표를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앞에서 징조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사야의 자녀들입니다. 1절 말씀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첫판에다가 그것을 통용문자로 쓰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헬살랄 살랄 하스바스, 이 말을 네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말입니다. 그 네 단어의 의미가 마할이라는 의미는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살랄이라는 것은 먹이가 되어진다, 밥이 되어진다, 어떤 약탈물이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그 약탈물이 되어지는데 여기는 하스라고 했지만 사실상 히브리 발음으로는 퀴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주저함 없이 할 때, 아까 마헬은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지만 퀴쉬 주저함 없이 그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바츠라는 단어는 약탈하다, 탈취함을 당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서판에다 통용문자로 이것을 쓰라고 하신 분이 그 다음에 이사에게 아들이 낳아지니까 그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그 아이, 이사야가 낳은 아들이 아빠, 엄마라고 말할 수 있기 전에 아람이 수도인 다메섹, 그들의 자랑이 되어지는 다메섹에 있는 재물과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 모든 노량물들이 아스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아스로 왕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신속하게 하실 것인데 주저함 없이 아스로 왕에 의해서 약탈이 돼서 그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모든 노량물들, 약탈되어지고 취한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아스로 왕에 의해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징조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유다 왕국을 침범한 아람 왕이 또 이스라엘 왕의 그 모든 모략과 그 모든 계계를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잘못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서 저를 혼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그 나라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무너뜨리게 한 것은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교할 때 유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요? 유다도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이사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유다 왕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유다 왕국을 혼내주셔야 할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혼내주는 일에 두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또한 진멸시키는 일에 아수르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유다를 사랑하시고 유다를 위해서 그들을 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다른 왕을 그곳에 세우자 이렇게 한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5절에 저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6절 말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거. 우리를 대적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 곧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들이 어떠한 괴계를 짜고 어떠한 모략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도모가 절대로 이루지 못하고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무너뜨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이제 이사야가 아들을 낳아서 마할살라 하스바스라라고 하란 얘기는 이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아스르에게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지금 이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이죠. 그들이 모략을 짜고 했던 것들이 패망하게 되고 아무것도 도모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가 오늘 8장 9절에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까지 너희 민족들아 헌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이들이 아무리 허리를 동이고 이들이 아무리 전쟁을 위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패망하게 할 것이다. 10절 말씀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함께 어떤 모략을 짜고 계획을 세워봐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너희가 계획을 세운 것을 너희가 그거를 한번 내어봐라.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봐라 이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강하냐? 너희들이 모략이 있느냐? 너희들이 권세가 있느냐? 그럼 나를 대적해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유다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누가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원수 짓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를 우리 보고 갚으라고 하지 않으셔서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내게 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기 때문에 너희한테 아무리 악하게 하고 너희에게 아무리 나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대적하는 자는 나를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리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계략과 도모가 뛰어나고 강대하고 권세가 뛰어난 나라들로 지금 여기서 유다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 편에 서서 유대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였다 할지라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상대하여 주셔서 와보라 나를 대적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말을 내어도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징조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임마누엘 하리라. 이 징조를 지금 이사야가 아들을 낳아서 마할살라 하스바스라고 말하게 하시면서 지금 그 모든 징조가 이루어질 때에 유다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한 아들이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예수님이 대적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예수님이 다 진멸하여 무너뜨려서 그들이 아무리 어떤 도마를 하고 어떤 도모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악한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모든 징조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누가 강하냐? 지금 이 유다를 괴롭히는 두 아람왕과 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하여서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오면 그들이 강하지만 그들보다 더 강한 자가 또 있어요. 누구? 앗수르. 그 앗수르는 그들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세상 말도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자 위에 더 강한 자가 있어서 그 강한 자가 나를 괴롭히면 더 강한 자가 와서 나를 괴롭히는 강한 자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또 그 위에 더 강한 자가 와서 나를 괴롭힌다면 그를 또한 하나님이 대적하여 무너뜨리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8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라 자를 삼으라.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앞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맹약하고 서로 이들을 두려워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해도 그걸 입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만약에 사단에게 권세를 주면 그 사단이 더 권세 있어져요. 우리 안에 사단이 어떤 것으로 두려움을 줄 때 그렇구나 라고 두려워하죠. 그러면 뱀이 꼬리로 들어왔다가 머리가 되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뱀이 되어지니까 두려워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꼬리를 잡으니까 도루 지팡이가 되어졌어요.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사단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아주 작은 일에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살거리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용납해질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떤 작은 분노가 섭섭함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점점 더 섭섭해지고 그래서 더 화가 나고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하고 마음으로 품으면 이게 뭐예요? 머리가 되어져서 더 강해져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맹약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도 너희가 그것을 맹약한 자가 있다라는 말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아주 꼬리처럼 아주 미약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소식으로 어떤 이야기로 내 귀에 들려오고 나에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렵다.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쫓아내야지 두려워요 라고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정말 살기 힘들어. 피곤해서 죽겠어. 정말 속상해서 죽겠어. 속상하다. 이 말은 뭐냐면 창자가 다 썩는다 이 말이에요. 속이 상하다 이 말이에요. 속이 상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 말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주면 우리 속이 상해요. 그렇죠? 속이 상해서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지고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져서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지만 육적으로 정말 속이 상한 자가 되어져서 죽어져요. 암이 어디서 생겨요? 스트레스에서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이 그 안에 독이 생기는 거예요. 독이 생기니까 창자를 상하게 하는 거죠. 독이 생겨서 그것이 암덩어리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육체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정말 여기서 주님이 분명히 말로도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말아라. 그리고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랄 자, 다시 말하면 경외할 자, 그는 바로 너희를 거룩하다 하시는 여호와다.
나를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는 죄가 없게 하는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죄가 없다는 얘기는 내 안에 사단이 없고 나의 죄성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고 내 입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실뱀이라도 그 뱀의 꼴이라도 용납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권세이시고 그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이시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 이사야 8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너희가 아무리 내 앞에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구원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범죄했다. 그래서 너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너의 여호와니라. 너를 구원하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서부터 너를 건져내는 너의 여호와니라.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들,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징조가 바로 그들 앞에 거치는 돌이요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다. 유다의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이 지금 어디에 나와요?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이 되게 했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 다시 말하면 건축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린 돌이 이 땅에서는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돌,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예수를 대적하고 시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모든 자들은 그 돌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이사야서 8장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 십자가를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하나님이 단 하나의 구원으로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모든 대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지 않을 때 모든 자들이 그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 거칠 거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잡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것은 범죄를 그들이 했기 때문에 더하게 하려 합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나마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범죄를 더하게 해라. 근데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욱더 깨닫게.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땐 또 뭐라고까지 하세요? 거기에 더해서 내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요. 내 마음에 친구를 나가라 하는 미움만 있어도 살인한 죄라. 더 죄가 더해지게끔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율법보다 더한 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있게 하려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갈수록 율법 앞에 서서 또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도무지 나는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진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죄인, 나는 정말 너무나 패악한 죄인, 그렇다면 은혜가 더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이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굉장히 알고 싶어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더 많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만큼 내가 얼마나 그 거룩한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이 베푸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겼는가를 깨달아 알아진다면 그분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될 것이고 그래도 나를 또 용납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18절의 말씀, 이사야서 8장 18절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이사야에게 준 그 마할살라 하스바스라는 그 아들이 그들에게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자, 이것이 징조가 되어지고 예표가 되어지도록 그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 그분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낯을 가리우시는 그 여호와, 이사야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나는 이제 그 징조와 예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리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알고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아는 자라면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섬기고 그를 경외하며 그만을 의지하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9절로부터 말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점치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러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또 점치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언한다는 목사들한테 가가지고 마치 점쟁이한테 질문하듯이 돈 갖다 주고 점쳐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예언한다 그런 사람들은 점치는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름만 목사고 이름만 예언자지 실제로 하는 일은 점쟁이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아래가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길에 그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나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다면 예수님이 나한테 다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자라는 사람한테 가서 묻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물으세요. 만약에 그런 예언자들한테 찾아가서 물으려고 쫓아다니고 돈을 갖다 주면 쫓아다닌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임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20절 말씀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시니 그들의 말하는 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비추어서 맞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고 빛을 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흑암과 고통의 그 공고에 놓여서 하늘을 보고도 저주하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그들에게는 살 소망이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며 살 것이냐. 내게 주신 그 믿음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쓸모없는 돌 같았던 그 돌. 근데 그것이 내게는 보배롭고 요긴한 그러한 모퉁이돌로 내가 받아서 베드로서 2장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치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4절 5절 말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신령한 집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룩함을 입고 또 나를 만나는 자도 거룩하게 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마치 버려진 자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배롭고 요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퉁이 돌로 믿고 섬기고 그를 경외하며 따르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정말 아름답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서 그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고 그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주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